믿음과 회개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믿음에 있어서는 겨자씨만큼만 요구를 하셨는데, 회개에 있어서는 열매를 요구하셨습니다. 씨앗과 열매, 무엇이 더 큰가요? Good morning, 말씀 PT입니다. 오늘도 영적 근력을 기르기 위해 PT 받으러 오신 여러분들, 한분한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회개할 때 암송해야 할 구절 다섯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가지고 온 말씀은 마태복음 3장 8절 말씀인데요.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믿음에 있어서는 겨자씨만 있어도 된다라고 하셨는데, 회개는 합당한 열매를 찾으십니다. 자, 그러면 마태복음 3장 8절 말씀을 영어로 암송해 보도록 할게요. Matthew chapter 3 verse 8. Matthew 3 verse 8. Therefore, bear fruits worthy of repentance. 자, 오늘은 짧아서 좋죠? Therefore, bear fruits. 그러므로 bear fruit, 열매들을 맺으라. 어떤 열매들인가요? Worthy of repentance. Repentance 하면은 회개라는 뜻이고, worthy of 하면 뭐뭐에 합당한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라는 뜻이 됐죠. 오늘 구절은 짧으니까 전체 문장을 저와 한 목소리로 암송해 보도록 할게요. 입에 익을 때까지 무한반복입니다. 시작. Therefore, bear fruits worthy of repent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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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제 안 보고 암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입에 익으셨나요? 자, 시작. Therefore, bear fruits worthy of repent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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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제 우리 자신에게 믿음으로 선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들을 맺고, 시작. Therefore, bear fruits worthy of repentance. Matthew chapter 3, verse 8. Matthew 3, verse 8. 여러분, 이 열매를 맺지 못하고 예수님께 저주받은 것이 마태복음 21장에 나오는 무화과나무입니다. 무화과나무를 예수님께서 저주하셨어요. 그 이유는 잎사귀는 무성한데 열매를 맺지 못했기 때문이죠. 무화과나무는 당시에 이스라엘을 상징했습니다. 잎사귀는 무성했다라는 것은 종교적인 열심과 종교적인 미사여구는 많았지만, 실질적으로 예수님께서 보기 원하셨던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맺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을 상징했던 그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기를 소망하십니다. 그것은 거룩하고 정결한 삶이겠죠. 오늘 하루도 저와 여러분들이 겨자씨만한 믿음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주님,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주십시오. Help us, O God, bear fruits worthy of repentance. In Jesus' name, Amen.